국화 매듭입니다. 앞에 모서리가 시옷 모양이고요. 뒤쪽은 뒤집어진 모양입니다. 중심에서 왼쪽 끈을 오른쪽 손에 두 번 감아줍니다. 왼손에 옮겨 잡아주세요. 오른쪽 끈을 육자 모양으로 돌려서 끈을 잡고 시작 부분 끈을 왼쪽 고리에 한 번 감아주세요. 손에 잘 잡고 뒤쪽 줄이랑 연결된 앞을 올려서 뒤에 끈과 같이 잡아줍니다. 왼쪽 끈을 왼쪽 고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끈과 고리 뒤쪽에서 앞으로 빼줍니다. 왼쪽 고리로 다시 나가주세요. 손가락에 잘 잡고 왼쪽에 있는 고리를 내려서 뒤쪽에 있는 이 부분으로 왼쪽에 있는 고리를 다시 감아주세요. 다시 세워서 잡아주세요. 이 부분이 일자가 돼야 뒤에 끈과 연결됩니다. 왼쪽 끈을 반복해서 감고 나갑니다. 첫 번째 감았던 왼쪽 고리들 사이를 끈을 확인하고 오른쪽 끈으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엮어줍니다. 전체 몸체를 뒤집어 잡고 뒤쪽 끈도 지나갈 길을 확인하시고요. 이 라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오고 끈들을 엮어주세요. 끈들을 정리해줍니다. 시작 부분, 끝나는 부분, 양쪽 모서리, 모서리 사이사이의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쪽 끈들도 이렇게 당겨서 정리해 줍니다. 뒤쪽만이 아닌 앞에도 한 번씩 더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예쁠 때까지 모양을 정리해 주세요. 조여 보겠습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당길 부분을 한 칸씩 당겨도 되고요. 두 칸을 같이 당겨도 됩니다. 움직였을 때 다시 한번 끈들을 정리해 주세요.
만족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해도 다시 한번 간격들을 확인해 보세요. 귀들을 송곳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완성입니다. 끈의 중심에서 오른쪽 손에 왼쪽 끈을 두 번 감아줍니다. 왼쪽 손에 옮겨 잡고 오른쪽 끈을 육자 모양으로 돌려서 가로 부분을 왼쪽 고리에 감아주세요. 앞부분을 세워서 뒤의 끈과 같이 잡아줍니다. 왼쪽 끈을 고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끈과 고리 뒤쪽에서 앞으로 오고 다시 나가주세요. 오른쪽 고리를 앞으로 내려서 안쪽에 있는 끈으로 잡고 왼쪽에 있는 고리를 감아주세요. 다시 세워서 일자가 된 것을 확인해 주세요. 왼쪽 끈을 반복해서 감고 나갑니다. 왼쪽 고리들 사이를 벌려 잘 잡고 오른쪽 끈으로 엮어줍니다. 전체 문체를 뒤집어 잡고 뒤쪽 지나갈 길을 확인하시고요. 이 라인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오고 끈들을 엮어줍니다. 시작 부분, 끝나는 부분을 양쪽 모서리를 당겨서 조여줍니다. 이쪽 부분부터 돌아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큰 곳으로 고리들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국화매듭의 뒷면에 고리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엮인 부분을 송곳으로 빼주고 답비를 이용해서 매듭 속으로 빼줍니다. 반대쪽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주면서 답비로 끈을 끼우고 나머지 끈은 이렇게 끼워 엮어줍니다. 끈의 중심에서 오른쪽 손에 왼쪽 끈을 두 번 감아줍니다. 왼손에 옮겨잡고 오른쪽 끈을 육자 모양으로 돌려서 가로 부분을 잡고 왼쪽 고리에 감아주세요. 앞부분을 세워 뒤에 끈과 같이 잡아줍니다. 왼쪽 끈을 고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끈과 고리 뒤에서 앞으로 오고 다시 나가주세요. 왼쪽 고리들 사이를 벌려 잘 잡고 전체 몸체를 뒤집어 잡아 뒷면도 라인을 봐주세요. 왼쪽 끈으로 엮어줍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다시 앞으로 뒤집고 끈들 사이를 엮어줍니다. 왼쪽 고리 중에서 오른쪽에서 남은 고리는 잘 정리해서 잡고 오른쪽 고리를 앞으로 내려서 가로 부분을 잡고 왼쪽에 있는 고리를 감고 다시 세워 일자가 된 것을 확인해 주세요. 오른쪽 끈으로 왼쪽 고리 왼쪽에서 앞으로 오고 오른쪽 고리와 끈 앞에서 뒤로 나가서 왼쪽 고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손가락을 빼고 정리합니다. 끝나는 부분, 시작 부분 양쪽 모서리를 당겨서 조여줍니다. 나머지 여유 부분도 정리해 주세요. 짧은 부분부터 돌아서 정리해 줄게요.
매듭이 정리가 되었다면 송곳으로 고리들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남은 끈의 끝을 풀어서 속심을 빼고 가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해둔 국화 매듭 앞면에 장식할게요. 중심을 기준으로 옆에서 답비를 끼워서 이렇게 끈을 갈고리에 걸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끈이 교차해서 돌아가도록 이쪽에서 아래 끈 위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답비를 끼워주고 끈을 빼주세요. 그리고 또 고리를 만드는데 먼저 끈과 나란할 수 있도록 방금 지나간 끈보다 아래에 있도록 답비를 이렇게 끼워서 끈을 빼주세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위에 먼저 끈과 나란하도록 답비를 끼워 끈을 빼주세요. 마지막은 속을 지나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끼워주세요. 모양을 정리해주고 송곳으로 풀을 조금씩 발라 고정해주세요. 남은 끈을 잘라주세요. 송곳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바로 세모 감개 매듭 앞면을 확인하고 교차해서 잡고 그 사이에 국화 매듭을 올립니다. 그러면 국화 매듭들을 겹친 것보다 평평하게 됩니다. 뒷면에서 풀칠을 합니다. 끈들을 잘 정리하고 뒷면에 풀칠하고 어리핀에 붙여서 고정해 주세요.